관련 흡연은 폐암, 구강암, 위암과 췌장암을 포함한 많은 다른 유형의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흡연은 미국 내 모든 암 사망자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담배 제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일단 예를 듣고 그것들의 위험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시가입니다. 시가는 크든 작든 크기에 상관없이 암을 유발합니다. 당신이 직접 흡입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암, 심장병과 폐병이 발병할 위험이 증가됩니다. 담배 제품들 중에 두 번째는 후카 아니면 물담뱃대입니다. 물담뱃대는 담배를 피우는 데 사용되는 수도관입니다. 이 담배는 보통 맛과 향이 특별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물담뱃대 연기는 다양한 종류의 암을 유발하는 같은 독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흡연과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자담배와 가양제품입니다. 가양제품들은 액체를 끓여 수증기를 흡입하는 장치들입니다. 이 제품들은 비교적으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가양제품들은 대체로 일반 담배에 비해 화학물질이 적고 덜 위험할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것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담배 제품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어느 정도의 건강에 해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방법은 모든 종류의 담배들을 특히 당신이 피우는 담배들의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금연에 대해 당신의 주치의와 상담하고 더 자세한 정보는 smoke.gov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